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은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번의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어함과 같으니라. 아, 아멘. 오늘 어, 이 삼친을 향한 아름다운 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아멘. 어,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우리 예배곡에서 하는 게 있는데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형상을 보지 마시고 눈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에서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한 통해 예원의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 포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 많으실 줄 알아 같아서 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동윤 목사이고요. 어, 그리고 현재는 다민족위원회 중남미권 예배국과 통번역 어, 국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 또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 저 목사는 누구지? 갑자기 왜 저기 와 있지? 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여정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1989년도 열 살이라는 나이로 한국에서 땅끝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부모님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15년도 2월에 스페어권 보고말를 위해 한국에 와서. RTS로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RTS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 부족한 저에게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아르헨티나라는 여정을 통해 중남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그런 적 부르심을, 어, 부르심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26년이라는 남미 생활과 한국에서의 8년이 조금 넘는 이 여정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중남미 현장의 증인으로 여러 성도님들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37을 향한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7을 향한 아름다운 발. 어,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려봤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지금 어떤 고백을 하죠? 그 어떤 발걸음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전도자,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어떠했지요? 예수님을 최고로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은 앞장서서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 예수의 음성을 들은 후 회심함으로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떠한 발걸음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올바른 방향을 잡는 그 발걸음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 저희들은 저희 발로 가고자 하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을 정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뭐 축구를 하고 싶으면 운동하러 가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의 두 발로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영원권의 발걸음, 오직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발걸음이 있지만 전도 선교 영원권에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는 그런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전도성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느냐?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237나나 5촌 종족 보고마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2, 3, 7나라 5천 종족으로 향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발걸음은 2, 3, 7나라 5천 종족의 발걸음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의 발걸음으로. 멸망의 길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행복해 보이고 또 날로 발전하는 또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나아 보니까 한국에 가기 다른 나라 가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한국에 또 이렇게 편한 세상에 이렇게 발전하고 다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만 12가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본인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천천히 멸망길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예언의 성도님들만이 이런 자들을 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만이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영혼구원에 집중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 첫 번째로 복음 소식의 전파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살고 있던 중남미 현장만 보더라도 그 현장에는 선행, 좋은 선행을 하거나 또 구제를 하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남미뿐만 아니죠.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나라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6년 동안 제가 있던 남미 현장에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다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너무나도 많이 이런 상태의 다민족들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의 엘카미노 알루칸이라는 게 있어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순례 루칸이라는 예식인데요. 예식이 무슨 예식이냐. 한 20km, 30km 되는 그 길을 아침부터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해요. 그냥 이유 없이 걸어요. 왜 걷냐? 그 루칸 성당까지 가기만 하면 걸어서 가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한 10시간 걸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착각된 생각 속에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톨릭 성자들에게 소원을 빌고 축복을 비는 중남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뭐 많은 축복을 빚죠. 재산 또 경제 가족.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들은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우상 미신 속에 살고 있는 중남미 현장을 제가 제 눈으로 증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237나라 5천종족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237나라 5천종족을 강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이 237나라 5천종족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붙잡기 바라십니다. 바라겠습니다. 말로 하는 2, 3, 7나라 5천 종족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품는 2, 3, 7나라 5천 종족 복음하여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몰라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인 것이죠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 틀린 것, 설원적인 것, 모든 설원적인 것에 사단의 소가 유리방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중남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어, 꼭 중남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며 하루하루 시달리며 뭐하라고 하고 있죠. 저희들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현장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쉬운 기운, 이렇게 쉬운 권의 길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알지 못하면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길도 알지 못하면 받을 수도 또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걸 바라볼 때는 너무나 축복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매일 강단을 통해 말씀 흐름 속에 훈련받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연한 걸로 알수 있지만, 우리들의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참 복음을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침묵하고 친구들 만나고 재밌으니까. 참 보고 모르고,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실은난 후에는 정말 중남미 살릴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원교회 전도 선교하는 이 교회 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014년도 칠레 캠프를 통해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2014년도에 캠프 여러분들 영상 자주 봤을 거예요. 그양 이렇게 목 이렇게 잘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 그때 그 캠프에 제가 갔어요. 예원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또 정은주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한번 저희 어머니가 말씀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한번 가 보라고 하니 그 아르헨티나에서 사업하던 제가 그냥 가 봤어요. 일단 사업장을 닫고 가 봤어요. 3일 집회라니까 가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떤 메시징가 봤더니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 정말이 구원의 길이 내 상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은주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예언 교회를 통해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중남미 보그마에 사명을 언약으로 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파수망대 파수망대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르헨티나에서 종교 생활을 하던 나에게 목사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혹 저를 아는 분이 있다면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무슨 소리인지 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저를 알던 사람은 이상하다 할 거예요. 이렇게 칠레에서 목사님과 많은 포럼을 했어요. 또 공항으로 오면서 많은 포럼을 하던 중에 2014년도에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한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고 멋진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바로 이거구나. 정말 너무 답답했고, 가난도 해봤고, 돈도 벌어왔지만, 이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멋지고 귀한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제 심장에 뭔가 하나 딱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거구나. 정말 제 심장에 꽂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마음 속에 꽂히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이것, 이것처럼 부르심의 사명이 확신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올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중남미 복음화로 세워 주시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증인으로서 함께 서러 말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예원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 이삼7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에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저희가 붙잡을 때그 축복을 무한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민족들과 또 이미 와있는 국내 현장의 다민족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하시는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한마디로 복음을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그 들음에서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237 스타트 선교 원년을 통해 사실적인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시는 화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예원의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 핵심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37을 향한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 언젠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삥삥 돌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도자로서 또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귀한 예원의 성도님들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신 나라입니다.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고통 속에 죽어가는 우리 불신자들이나 다민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전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6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을 목자 없는 양떼 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가 없다는 것은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물을 못 먹을 수도 있고, 푸른 초장에서 풀도 뜯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다민족 사역 현장에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이렇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진 캠프를 봐도 또 대닝 캠프를 봐도 안성 캠프를 봐도 또 다민족들이 있는 많은 다민족 현장을 보더라도 너무나 다민족들이 많아요. 막 다민족들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기가 한국인지 정말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현장에는 다민족들이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다민족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쳐나 많은 게 아니에요. 넘쳐나고 있어요. 이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다민족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현장에 넘쳐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이 이 말은 바로 복음 가진 일꾼과 전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오늘 이슈예배에 참석하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일꾼이고 전도자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 제가 한국 한국은 좋아요. 이러면 외국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제 말이 또 혹시나 어저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저 목사 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어그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입니다. 어 왜냐? 왜 그러냐면 제가 왜이 말을 항상 하느냐? 다민족 복음에 또 언어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요. 다민족 하면, 어, 내 사역이 아니야. 다민족 하면 언어가 안 되는데, 다민족 하면, 어, 그들 문화도 틀리는데,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한국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언어의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언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언어가 안 되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한국에는...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구월에 진행된 237 다민족 페스티벌에 어 초청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많이 이걸 체험해요. 다민족들을 만나면 어 러시아 사람 두 명을 또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러시아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짓 발짓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하면서 어 계속 초대를 하려고 우리 교회 이삼 친 다민족 페스티벌에 초대하려고 막 별수를 다 쓰는데 또뭐안 가고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거뭐 혼자 연극 하듯이 한참 듣더니 그둘러시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천천히 말하더라고요 그냥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laughs> 이런 경험이 벌써 한열 번도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국말로 하십시오. 맞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언어가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또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TSK로 왔기 때문에 한국어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인 복음 전파의 미션을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통하여 제자 세우는 그래서 각 나라로 돌아갈 때이 다민족들을 역파송 되어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무슨 일이냐, 어떤 것을 하는 정체성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나의 상황,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또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선교여정을 지속으로 할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방금 말한 이 정체성이 확실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저도 이 정체성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있어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도 이 정체성 확신 갖는 거랑 안 갖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237나라 오천족족 살리는 전도자라는 선교사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전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의 상황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도 보면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쓰러뜨렸죠? 사월엘상 17절, 17장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군의 왕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도 걸리아 쓰러뜨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에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신학교를 오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어, 이야기를 제가 또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중남미 살리는 전도자 선교사로 대기로 마음을 먹고 정리 중에 있을 때 약간의 불신앙이, 생각, 어,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사단이 계속해서 신학교 못 가게 하려고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야! 지금 사업도 잘하는데 왜 나가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뭔 선교사야? 네가 뭔 목사야? 뭔 선, 전도자야?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을 사단이 계속해서 심어줬지만 그때 어떤 말씀이 딱제 눈에 성경에 들어왔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한국에 나와서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했어요. 다민족 사역하라고 밀어붙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민족이 정말 이번 연도에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많은 한 60명, 70명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다민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유일하게 제가 다민족 교육자가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민족 한 명이 10명의 한국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민족 부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또 우리 예언교회 기도 속에. 우리 다민족위원회가 계속 날로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절대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237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뭔가 특별한 거 없어요 뭔가 특별할 거할 것도 없고요. 그냥 현장에서 내가 받은 강단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어,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야 할 강단 말씀이 우리들이 있는 곳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선포될 때그 현장에는 지각병동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무조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많은 열심으로 현장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기하죠. 말씀 듣는 자리에는 뭔 일이 있어서 말씀은 꼭못 듣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안 들으세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나가요. 뭐, 뭐, 시간이 있는 건지 다른 거다 열정 넘치세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나가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바쁘고 전화가 오고 뭔가 너무나 분주한 상태에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기도 없는 열심, 말씀 기도 없는 열정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선포하든지, 어떤 전도자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분들이 선포하든지, 여러분들 어느 현장에 가든지 꼭 말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도 믿음의 확신 없이 일만 한다는 거일 사역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한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마 에이, 그럴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 선교하는 이 예원교회. 저는 예원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시스템 다 갖춰지고 또 이렇게 편하게 선교 사역 전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저 제가 볼 때는 뭐이한 한국에 와서 이한 교회밖에 안 와봤지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수 있는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예원에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어, 우리들은 아무리 튼튼한 발을 가지고 있어도 이 발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뭐 좋고 해도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매주 강단 말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었어도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번햄을 받은 존재인 전도자의 발걸음만이 237 나라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오직 영원공원 237을 향한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전도자들의 발의 기능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발걸음. 아멘. 아멘. 놀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발걸음, 영혼 구원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이야기 어,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기존 교회죠. 기존 교회인데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새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맞추시고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또 말씀 포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식당으로 갔어요 한인타운의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그 식당이 좀한 네블록 사이에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참 위험해요 치안도 많고 그뭐 일분 사이에도 뭐 도둑을 만날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 권사님 한 분이 다리가 안 좋으신지 무릎이 안 좋으신지 두벅 두벅 두벅, 두벅 겨우 겨우겨우해서 친구 관사님들을 통해서 안겨서 걸어갔어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런저런 포럼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나 또 남미는 늦으면 또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택시를 또 타려면 큰 길로 가야 돼요. 큰 길로 가야 되는데 그큰 길이 또한 네블로 걸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용기들 내서 이렇게 다리 아프신 분은 팔에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뒤에 보니까 남자 두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민족 남자 두 명이 따라오니까 딱 느낌이 온 거죠. 도둑들이다 했는데 도둑인 걸 아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빨리 이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때는 뭐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달려갔어요. 세 분이 이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리 쩔뚝거리는 권사님이 1등으로 큰 도로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1등으로. 올 때만 해도 쩔뚝거려서 보축해서 이동하셨던 분이 1등도 엄청난 차이로 거의 뭐 달려가듯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니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전도자들은 오늘 일이 바빠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언어가 안 돼서 이런 자로 이런저런 사유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리가 아팠지만 누구보다 먼저 뛰어간 권사님처럼 그 도망가야 하는 그 갈급함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다리 아픈 것도 모르고 진짜 바람처럼 뛴 거죠. 이 말은 우리들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영혼 구원의 시급성과 갈급함을 갖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현장은 지나칠 수도 안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내가 언어가 안 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영혼 구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다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갈급함. 내가 오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갈급함을 안다면 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삼칠은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것도 문제와 사건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전도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저희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플랫폼의 현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내가 아니면 길잃은 목자 없는 양태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자로서의 인생 작품을 남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삼치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